하루야, 오늘은 어땠어? 응, 하루야. 수상해. 뭐가 수상한데? 그게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. 아니겠지? 뭔데? 말해봐. 친구랑 백화점에 갔었는데 구경하다 다리가 아파서 카페로 들어갔거든. 음료 한 잔에 8,000원? 와, 진짜 비싸다. 8,000원은 제일 큰 사이즈잖아. 음료가 비싸면 작은 사이즈로 먹으면 되잖아. 아니, 마시지 말던지. 누가 그걸 모르냐? 난 많이 먹고 싶다고, 세남. 진짜. 이걸로 주세요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음료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표정이 오묘해 보이더니 곧 좋아지는 거야. 좋은 생각이 났다. 크크. 돈 굳었다 이득. 저기요, 이것 좀 봐주실래요? 네, 고객님.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? 저 음료 마시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. 뭐지? 은색 저거. 흠, 친구가 껌 씹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에이, 설마.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? 설마 얘 진짜 음료 공짜로 마시려고 껌종이 넣은 거 아니겠지? 아무리 그래도 그럴 애는 아닌데. 야, 허세남, 너 괜찮아? 괜찮아. 난 원래 장이 튼튼하거든. 야, 돈 환불받았어. 내가 쏜다. PC방 갈래? 아니, 나 할 일 있어. 다음에 가자. 그래? 그럼 이따 롤 들어와. 응, 잘 가. 그럼 친구가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의심이 든다는 거지? 응,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. 걔가 나쁜 짓을 한 거라면 내가 말렸어야 하지 않았을까? 아니, 뭔 의심이야? 껌 씹던 애가 껌종이 들고 갔으면 빼박이지. 아니, 오해하지 말자. 그리고 친구가 진짜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엔 꼭 말려주자. 하루에, 알았지? 응, 그래야겠어. 하,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. 후, 이제 마감을 해볼까? 근데 진짜 그런 게 나올 게 없는데. 설마, 응? 허! 그 은색 종이 갔던 게 이거였나? 손님이 껌 씹고 있길래 진상인 줄 알았더니. 죄송해서 어쩌지? 제대로 사과드릴걸. 에휴.